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의 또는 대칭이동에서 구할 수 있는 걸 보여주세요. 자, 봅시다. 일단 지우야, 기억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보면, 이놈의 역함수, 즉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럼 내가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 될 텐데, 기억의 형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괜히 여기 있는 얘가 2가 되면 되고 얘가 1이 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얘는 보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냐, 일단 밑이 3인 로그로 바꾸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야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4x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나는 x의 개수가 1로, x의 개수를 1로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x의 개수를 1로. 여기 있는 4x를 곱하기 형태로 쪼개보면 얘는 로그 3의 4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되니? 그러면 충분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쟤를 1을 만들 수 있다. 됐나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x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야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평행이동. 됐나요? 됩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자,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3의 로그를 만들려면 앞에 2분의 1이 튀어나가고 로그 3에 9x 플러스 1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핵심은 항상 여기 개수를 1로 만들어서 얘랑 비교한다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개수를 1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얘를 앞에 9로 쪼개서 9로 묶어버린다라는 거지. 되니? 그러면 2분의 1에 2 더하기 로그 3에 x 플러스 9분의 1이 된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앞에 2분의 1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를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래서 x의 개수와 여기 앞에 있는 이 로그 전체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했을 때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여기 2분의 1을 처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대칭 개수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리얼의 백표 하나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쳐놓고, 자, 일단 여기 이 앞으로 빼고 여기 있는 3의 제곱을 앞으로 빼면 저런 그래프 형태가 나온다라고 해서 맞게 하고 싶어. 아니,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정의역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이 식 자체로 본다면 이 식은 맞는 식이지. 그치? 근데 내가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왼쪽에 대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 오른쪽의 그래프만을 바라본다면 여기에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즉 x의 범위 자체가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하나 이런 그래프 하나 두 개의 그래프가 공존하고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림까지 그려본다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x가 양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x가 음수일 때도 그래프가 나오니까 여기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것도 간단히 얘기하자면 얘는 x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죠. 그래프가 변함이 없죠. 애초에 y축 대칭 그래프예요. y축 대칭 그래프. x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y축 대칭 그래프니까 여기 그리고 반대로 그려주세요. 애초에 그래프가 절대 같아질 수 없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이 리을을 바라보면 1을 앞으로 빼고 1을 앞으로 빼면 될 것 같아. 근데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 제곱이 나온다면 정역이 항상 달라지는지를 먼저 보라고. 정역 얘도 마찬가지로 정역이 얘는 x가 0,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존재하는데 얘는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로그가 정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같아질 수 없다. 얘를 그렇게 쳐놓으시고 자 갑니다. 자, 그 다음 얘는 x-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되는데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날아가지. 맞아? 그럼 충분히 평행형식일 수 있겠네. 자, 마지막 비읍 안 되죠? 여기 있는 기수까지 똑같아야 된다. 철회해줄 수 없지? 기억은 안 된다. 답은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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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5번 갑니다, 5번. 5번 지금 꼼꼼하게 풀어볼 텐데 답지랑 조금 다를 수 있거든? 완벽하게 폐기해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지수방정식이 뭐 어렵게 나온다면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 5번 정도 난이도?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지수로 함수나 삼각함수죠? 일단 이 문제를 보자마자 기본적으로 이놈을 치환해야 된다 이게 안 보이면 이 문제를 풀 아직 수준? 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국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직 국어는 딸린다. 무슨 말인지 되지? 일단 여기를 보자마자 얘를 T라고 치환하자 이건 하나의 유형이라고 해서 기억을 하라 그랬어. 맞니? 그러면 항상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데 한나야 범위가 어떻게 따라오지? 땡. 네. 다시. 2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지수함수는 항상 이런 범위가 따라온다. 맞니? 근데 내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한 다음에 얘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놈이라고. 어차피 지수함수니까. 맞아요? 얘는 2보다 크가 나왔다는 범위가 따라온다라고. 이유는 산술기하.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의 얘는 두 개를 곱한 이놈보다 크거나 없고요. 얘가 이단하는 거예요. 항상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산수의 기하에 대한 식은 절대 부정식이라고.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고. 최고값이 이다라는 거예요. 이 범위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히 체크하세요. 알겠죠? 이놈을 치환한다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t로 치환하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에 있는 이놈을 이제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3t-16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두 근은 알파하고 베타였어. 근데 내가 지금 얘를 t로 바꿨지. 맞아요? 그럼 t에 대한 식은 얘라고 얘.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은 게 하나의 근이고 여기에다가 베타를 넣은 게 하나의 근이 된다고 해요. 식 자체를 이놈의 두 근은 여기다가 알파를 넣은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2가 두 근이 된다. 일단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지. 따라가기 여기까지. 자 갑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풀어보면 t제곱 플러스 3t-18은 여기다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6에 t-3이 되니? 근데 t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일 수밖에 없겠지? 내가 t를 구했는데 t는 3이다라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이 3이라는 게 뭐냐? 이 3이라는 게 두 근이라고.
맞아? 원래는 두 개의 값이 나야 되는데 하나의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3이고 얘도 3이라는 얘기예요. 이 3이라는 것 자체가 2의 알파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제곱도 3이고 2의 베타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제곱 또한 3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근이 두 개 나왔다면 하나는 얘고 하나가 얘가 맞아. 근데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아 얘도 3, 얘도 3이다. 그게 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이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식하고 이식을 보니까 식의 형태가 똑같지. 얘를 어떻게 읽는 거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3. 이놈의 두근이 알파베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 알파를 넣어도 식이 성립하고 여기다 베타를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문제 실제로 시험에 여기까지 선생님은 잘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이거 물어보고 끝내요. 이거 3이다 이 정도 물어보고 끝내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얘가 이식을 풀어버린다라는 거야. 이식 맞아요?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이식 어떻게 해야 될까? 치환해야겠죠?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주어진 식을 a 더하기 a분의 1은 3 이렇게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놈의 두근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가 2 알파제곱 2 베타제곱 이렇게 바뀌죠.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뭐 t라고 또 치환하죠? a라고 치환하죠? 맞아요? 그럼 근 또한 바뀐다고 형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이식을 가지고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끄집어내보면 2의 알파제곱 더하기 2의 베타제곱이 3이다. 두근의 곱 2의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1이다. 얘를 끄집어내보자. 자 끝났어요. 자 주어진 이 형태를 보면은 나는 4의 알파제곱 분의 1 더하기 4의 베타제곱 분의 1을 구하는 건데 얘는 4의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 분의 4의 알파제곱 더하기 4의 베타제곱을 구하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놈은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놈은 2의 알파제곱 더하기 2의 베타제곱을 제곱한 후 그다음에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답은 7이다. 이런 식으로 푼다. 일단 필기 한번 언급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익숙하지 않은 건 없어. 근데 두 번 해야 되고 막 반복해야 된다는 게 조금 헷갈리는 거야. 그냥 전부 다 익숙한 식일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형태 있어서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시험했어요. 그럼 두근이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윤경아 자, 이놈의 해를 구하라. 일단 문제를 보면은 밑이 다 다르지. 맞아? 그리고 위에 로그까지 있네. 이거 일단 어떻게 하래 보자마자 양쪽의 로그를 취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밑이 다를 경우 양쪽의 로그를 그냥 취해버리는 거야.
또는 밑에 문자가 있고 지수에 문자가 있을 때 그냥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기억할 수 없겠지. 맞아? 그럼 그냥 막히면 로그 취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저기서 저거 못 풀어. 로그 취하는 거야. 막히면 무조건 로그 취하는 거야. 로그 방정식 표현식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갑니다. 이 문제를 봤는데, 밑이 똑같다면 열심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이 달라. 양쪽에 로그를 취한다라는 거지. 그럼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하냐? 여기를 보니까 밑이 10인 로그가 보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밑이 10인 로그, 즉 상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양쪽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버리면 얘는 로그 3x 그리고 로그 3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로그 5x 곱하기 로그 5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로그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얘는 t 더하기 로그 3 이놈의 로그 3 얘가 t 더하기 로그 5 이놈의 로그 5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t죠, t? t가 로그 x니까 로그 x를 t라고 치환한 거예요. 자, 그러면 t에 대한 1차식이야. t로 묶어버려야지. t를 구하기 위해서. 자, t로 묶어버리면 t로 묶습니다. 그러면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 이렇게 따라오고요. 나머지 것들을 옆으로 넘겨버리니까 로그 5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니? 그럼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로 나누고 로그 5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 얘가 t가 된다라는 거지. 됐니? 나누고 봤더니 위에서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맞아요. 얘는 로그 5 더하기 로그 3 하차 공식에 의해서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3이 되고요. 보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려는 t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로그 더하기 로그 3이 이렇게 되고요. t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15입니다. 끝.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로그 15. x는 15분의 1이죠. 15분의 1. 이것도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6번. 양쪽에 로그를 취한다.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취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 시간이 날아가는 거야. 보자마자 바로 로그를 취해서 공통을 푼다. 필기해 주시고. 네. 네. 네.
빨리 풉니다. 자, 볼게요. A, B가 G에 속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A, B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A, B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A, B를 대입한 게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 식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아, 여기에 A, B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즉, B가 5의 A제곱 2면 이라고 바뀌는 거야. 아니,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는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가? 대입을 해보면 루트 B가 5의 2분의 A제곱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괜히? 자 그럼 이 왼쪽식에서 양쪽에 2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2면 이건 2다가 답이 된다는 거지. 여기 양쪽에 2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B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B가 5의 2분의 1A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2면 이건 2다, 얘는 맞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 아래를 가보면 얘는 B가 5의 마이너스 A제곱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면 B분의 1이 5의 A제곱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당연히 맞다라는 거야. 자, 근데 마지막 디귿을 보면 B가 5의 2A제곱이면 2제곱이 5의 A제곱입니까? 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여기를 제곱한다 하면 5의 4A제곱이 나옵니다. 아니, 얘하고 얘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 그 얘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답은 기억하면 9번 갑니다. 9번. 기지가 아니에요. 쉬었답시다. 여러분들 좀 빠르게 할게요. 라는 점이 3,G3이 됐대. 자 그러면 이 좌표들 한번 내가 잡아보면 1,F1이라는 놈은 여기다가 이렇게 입하니까 1,2가 되겠지? 맞아요. 근데 얘를 이러한 평행 이동에 의하면 X축으로 N만큼 갔으니까 1 더하기 N, Y축으로 N만큼 갔으니까 2 더하기 N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지. 이건 기본 문제다.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0은 1이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10을 그대로 한번 끄집어내보면 G에다가 1 플러스 N, 2 플러스 N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대로 10을 대입을 해보면 2 플러스 N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N을 대입하니까 2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놈을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m을 대입하면 2 더하기 n인데 2 더하기 n이 g3이 된다는 거지. g3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거. 그럼 실제로 여기다 3을 대입을 해버리면 이게 세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된다. 자, 그러면 n하고 n이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m은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n의 값을 구한다. n의 값을. 자, 그 다음 g0이 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n이 2죠 이제. 자,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n이 1이다. n은 4분의 1이 넘어가면 4분의 3이 되고 n은 4분의 3이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m 더하기 n 라면 답은 4분의 11이 되고. 끝. 엑스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 n이 2다 라고 바로 볼 수 있겠죠. n이 2다. 여기 20은 필요가 없네. 20 필요 없어요. 여기 20 보고 그냥 m은 바로 2다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여기 20은 필요 없네. 이렇게 직 지워버리고 여기에서 그냥 m은 2다 이렇게 가야겠지. 그 다음 g0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n의 값이 나온다. 자, 넘어가서 바로 10번 갑니다. 10번 그럼 목요일까지 숙제 그렇게 많이 안 되실 테니까 오답 꼼꼼히 해보세요. 알겠지? 모르겠으면 영상은 다시 돌려보더라도 하시고 오답 꼼꼼히 하시고. 자, 10번 갑니다. 10번 fx는 a의 bx 마이너스 gx는 a의 1 마이너스 bx. fx와 gx가 x는 2에 대하여 있지만 f4 더하기 g4가 2입니다. a 더하기 b를 보다시로 a는 0과 1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F라는 그래프도 그렇고 G라는 그래프도 그렇고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야겠지. 맞니? 그 다음 하나가 뭐 이렇게 먼저 얘기하자. 하나가 감소함수면 하나가 증가함수가 될 것 같아. 지금 그 한쪽에 마이너스가 막 쏠려 있으니까. 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F라는 그래프하고 G라는 그래프가 뭔지 몰라. 하지만 걔네가 X는 2에서 대칭인 지수함수가 나온대. 그럼 내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잡아버렸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이놈의 대칭이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어느 게 F하고 G인지는 모르지만 X는 2에 대해서 지수함수가 대칭이게끔 그냥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임의로 내가 여기를 그냥 FX다 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GX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F4라는 건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한 얘가 F4가 되겠죠. 여기를 X는 4라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4라는 값은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왼쪽으로 가면 X가 몇일 때만 똑같은 거야? 2에 대해서 대칭이야. 0. 0이 되겠지? 맞니? 여기에 있는 이 4라는 값들은 전부 이렇게 쭉 그려보면 x는 0에 대해서 값이 똑같다.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4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f4는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f4는 g에다가 0을 대입한 거와 똑같죠. f4는 g0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g4라는 값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g4는 f0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4에 대한 값을 내가 왜 구했냐. 이놈 처리하려고 한 거. 이놈. F4라는 값은 여기다가 4를 넣으면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 하지만 F4라는 걸 G0이라고 바꿔서 읽어버리면 G에다 0 대입하면 얘가 날라가 버리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는 2에 대한 계층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f4를 g0이다 라고 읽어버릴 수 있고요. 여기 있는 g4를 f0이다 라고 읽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그대로 0을 대입해서 식을 한번 써보면 g0은 a고요. f0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a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양쪽에 2a를 곱하면 이 식은 2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a는 2 또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a는 2분의 1이 되겠죠. 얘들아, 이 문제 지금 핵심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 그래프가 선생님 f가 증감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상관없어. 어차피 f사랑 g0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x는 2에 대한 계층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 a가 2분의 1인 걸 구했으니까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f라는 함수는 2분의 1의 bx 마이너스 1이고 g라는 함수는 2분의 1의 1 마이너스 bx야. 맞아? 자, 그럼 b를 구하고 싶어. b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오케이, x1을 대입하면 x가 극점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식이 나와버리냐, 여기에 있는 이놈을 가만 보면 f2랑 g가 똑같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f2는 2분의 1에 2b-1이 되고요. g2는 2분의 1에 1-2가 되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겠지? 2b-3, 1-2가 됩니다. 4b는 2가 된다. 즉, 걔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니까 답은 1. 뒤에 다 있거든. 다 보면서 일단 한번 해봐. 지우 아직. 11번 갑니다. 11번 지수함수가 있다. 얘들아, 이거 쉽거든. 자, 문제 보면 잘 따라와 보세요. 쉽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 와 A4에 대해서 대수를 비교하네. 자, 그럼 이 A2라는 놈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죠. 맞아요? A2는 1을 대입하면 FA1이 A2가 된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A3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야겠죠?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3는 FA2입니다. A4는 FA3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내가 A2라는 것과 A3라는 것과 A4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A2는 이 F라는 함수에 A1을 대입해야겠지? 맞아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A1이 찍혀있다고. 자, A1을 쭉 따라와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쭉 따라와서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FA1이 되겠죠?
즉 여기가 A2가 된다 이거. 아니 FA1이 A2니까. 자 그러면 나는 A3를 구하려면 F에다가 A2를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A2가 또 어딨냐? 여기에 Y와 X라는 그래프가 있으니까 A2라는 걸 이렇게 쭉 따라와서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A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A3라는 거는 A2를 대입한 A2를 F에다 또 대입한 여기 이놈이 A3가 되잖아. 마찬가지로 또 A3를 대입하고 싶으니까 A3를 찾아보면 여기가 A3가 되겠네. 여기가 A3. 그럼 A3를 또 F에 대입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A4가 된다. 그래서 대수 자체는 A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A4, 그 다음이 A4가 된다. 그냥 그래프에다가 표시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A1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그대로 쭉쭉쭉 따라가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그렇게 말하면 따라하겠네.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Y나 X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A1, A1 여기 활용하고 그대로 A2 가면 그대로 또 따라와서 A2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프리 자체가 익숙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가세요. 자, 넘어갈게요. 12번 갑니다.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 사이에 관한 점을 나누자. 일단 증가함수 이렇게 되어있고 y는 루트3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만나는 여기의 선을 a라고 하자. 그리고 직선 oa와 ab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a의 값에 곱을 구해주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핵심은 뭐냐면 좌표를 먼저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y가 루트3이다라는 걸 줬다는 얘기는 이놈의 y좌표를 준 거야. y좌표. 아니, 자, 여기 좌표를 구해보면 y좌표가 루트3이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여기 좌표도 먼저 써놓고 갈게요. 원점은 0,0이에요. 그럼 똑같아. 내가 여기를 뭐 네모라고 한번 해버리면 A의 네모 제곱이 루트 3이 된다. 아, 네모는 로그 A의 루트 3이다 라는 거죠. 일단 이 풀이가 있을 테니까 이거 계속하자. 그래서 여기 좌표를 구해버리면 여기는 로그 A의 루트 3이 된다 라는 거죠. 됐나요? 좌표를 먼저 설정하는 거라고. 좌표 설정한 다음에 이제 식만 세우면 답이 나올 거라고. 자, 그럼 내가 이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여기가 직각이다 라는 거야. 직각. 그럼 직각은 뭘 활용하지? 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모든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에 대한 식을 세울게요. 자, 이놈의 OA의 기울기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지? OA의 기울기 로그 A의 루트 3분의 루트 3 이놈과 AB의 기울기 여기에서 아래를 뺄게요.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얘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좌표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식을 보는 거예요. 좌표를 먼저 다 적으라고요. 좌표 설정 먼저 하라고. 됐지?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3이 되고요. 로그 A의 루트 3에 크로스해서 곱합니다.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4가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된다. 됐나요? 자, 그럼 치환을 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이 되고 t는 1, 또는 3이 되겠지. t가 뭐냐면 로그 a의 루트 3이고요. 로그 a의 루트 3이 1, 또는 로그 a의 루트 3이 3이다. 풀면 a는 루트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a의 세제곱이 루트 3이 되겠지.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A의 세제곱이 루트3이 될 거야. 됐니? 그러면 가능한 A는 3번. A는 양쪽에 3분의 1제곱을 해야 되니까 3에 6분의 1제곱을 그럼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 3의 6분의 4제곱 3의 3분의 2제곱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식만을 가지고 여기 푸는 거는 할 수 있을게요. 좌표를 먼저 맞추는 제일 체크 얘들아. 내가 좌표를 설정 안 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는 거야. 좌표를 설정하고 식을 못 세웠다면 문제 조건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방정식을 못 풀었다면 이거는 해야 진짜 방정식을 풀 줄 아는 사람이니까. 좀만 힘내서 두 문제 나왔다. 두 문제만 할게요. 자, 13번 이거 고쟁이죠? 이거 오늘 1회 냈거든? 얘들아 이거 13번 고쟁이 1회 냈어요. 이거 오늘 다 맞출 수 있게끔 지금 집중하세요. 1회 때 알겠지? 13번 맞아 13번 13번 무조건 맞추세요. 못 맞추면요? 못 맞추면요? 어떻게 할까요? 슬슬 포기할 때 된 것 같은데 수학 20시 반의 시험이에요. 아, 7시 25분. 선생님, 말이 좀 심한가? 네. 아, 이제 슬슬 뭔가 자기 진로 하고 예체능 가실 분들 빨리 예체능 가시고. 마이너스에도 곱하고. 응? 마이너스 4 곱하기. 예체능 무시하는 거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그 학원 뺄라고 빠졌어요. 얘들아, 선생님 예체능 무시하지 않아요. 선생님 고의 부상태에서 예체능으로 빠졌어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선생님 거짓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거짓말. 예체능으로 빠졌다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 또 방광 수업이라고 해요? 보충 수업이라고 하나? 아, 그런 거 없어? 저 야자도 안 하는데. 아니, 그 말고, 뭐지? 우리 선생님 때는 수업이 어떻게 있었냐면,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요. 나머지 7, 8교시는 내가 선택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수 있어요? 네, 8교시까지 있어요. 네. 역시 국민학교 시대. 그래가지고 그 7, 8교시를 이제 자기 뭐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아니면 강사가 와요, 강사가. 그래서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너무 있어요. 선생님, 쟤들 맨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진짜. 근데 그 7, 8교시가 필수였거든? 필수여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막 18교시 막 빠지고 18교시 때 막 PC방 간다가 제때 졸업했어요. 네, 제때 졸업했죠. 재밌겠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듣기가 싫은 거야. 18교시를 안 듣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필수인데 예체능을 빠지면 18교시 안 들을 수 있어. 그냥 번화표가 저... 뭐야? 혹시 예체능이에요? 아니죠? 이 문제 듣고 가면 안 될까? 갔다 와서 해줘야지. 빨리 갔다 올 거예요? 갔다 올게요. 과제잖아, 원래. 갔다 오래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빨리 갔다 왔어. 잠깐만. 자, 이제 13번 이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P의 X좌표와 Q의 X좌표의 비율이 1대2다. 대놓고 깔끔하게 준 거야, 깔끔하게. 자, 그러면 내가 X좌표의 비율을 줬으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Q의 X좌표는 2알파다 이렇게 잡고 일단 시작을 해야겠지.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3알파 아니에요? 왜요? Q의 X좌표가 이거 아니에요? 2알파 맞는 거 길이 B가 1대2다 뭐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X좌표의 비율이 1대2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버려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좌표 설정. 좌표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설정해보면 알파를 대입하는 게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한 게 똑같다 이렇게 식이 바로 나오니? 무슨 말이냐? P의 좌표가 알파 컴마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K의 3의 알파 제곱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알파 컴마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니까 얘네가 똑같다 이렇게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맞니? 그럼 7을 바로 한번 써보면 K에 3의 알파 제곱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같다 이런 식이 나온 거. 자, 마찬가지로 좌표를 설정해보면 여기 Q의 좌표도 똑같이 설정할 수 있겠지?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것과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게 똑같다. 맞니? 그대로 식을 세워보면 K의 3의 2알파 제곱이 2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놈이 2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마이너스 4의 3의 2알파 제곱 더하기 8과 똑같다. 되나요?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K값을 구하냐 이게 문제야.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식은 무조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얘를 가지고 내가 K를 구하고 K. 그럼 일단 내가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방법. 문자 몇 개? 알파, K 두 개. 식 몇 개? 알파, K 두 개. 어떻게든 여기서 풀어야 된다. 맞아? 갈게요. 내가 구하려는 건 K야.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식을 가지고 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게요. 양쪽에 3의 알파 제곱을 곱하면 3의 2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지, 왼쪽이. 그 다음 양쪽을 k로 나누면 3의 2알파 제곱이 k분의 1이다. 즉, 3의 2알파 제곱을 k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되니? 그럼 여기서 3의 2알파 제곱 대신에 k분의 1을 쏙 대입을 하면 1은 마이너스 k분의 4 더하기 8 이렇게 되고요. k분의 4가 7이 되고 7k는 4가 되고 k는 7분의 4 이렇게 됩니다. 되니? 그럼 35K는 여기가 35로 곱하면 답은 16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다 얘들아. 좌표 그대로 좌표 설정하시고 10 끄집어내시고 여기서 어떻게든 연립해서 K값 찾는 거예요. 이 연립하는 게 막힌다면 여기다가 시간을 풀어야 해요. 여기다 알지?
아니면 이거 보시고 열심히 변형시켜서 하실 분들은 변형시켜서 하시고,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x의 범위를 표현해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있겠죠? 1은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1이라는 정렬선. 그럼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나온다. 이그나요? x의 범위를 표시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 있고, 1은 정렬선이니까 이렇게 쭉 뻗어나간 이런 상태가 된다. 자, 그럼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여기 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분의 2000 마이너스 1, 1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놈의 치형은 뭐라고 말할래? 100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y값은 1000보다 큰 모든 애들이 된다는 얘기지. 이놈의 범위를 열심히 구했더니 이놈의 범위는 1-x분의 2000 1 더하기 x하는 놈은 100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게 되기까지? 맞아? 자, 그러면 얘가 100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전체를 보면 얘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로그 1000이 3이니까. 다시 얘가 1000보다 크대. 맞아? 그럼 이 전체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역은 y가 y는 3보다 크다. 얘가 3보다 크다. 됐나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 그걸 먼저 체크해야 돼. 이 전체의 치역을 구하려면 이 그래프는 못 그린다고. 이 전체 그래프는 못 그린다고. 이놈의 범위를 구한 후 걔를 치역으로 바꿔서 답을 내는 거야. 자, 오더 프린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더 프린트도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볼게요. 알겠지? 다시 먼저 처음 볼게요. 이거 프린트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거 프린트. 어, 네. 왜? 역시 수학적인 수학을 좋아하고. 정원이의 말이 맞죠? 세린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작업을 수학적대요. 어, 맞아. 아니, 싫어하는 작업을 쓰게 해요? 네. 아, 진짜? 네. 왜 쓰게? 음악 수업. 아, 나도 썼어. 체험. 영어 이유 물어보겠다. 진짜로? 어, 쌤이 상담할 때 영어 많이 어려워요? 뭐 한마디로 제 등급을 보세요. 자, 이제 자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푸시고. 4번을요. 네. 대입하는 거랑 다르게 4번 대입했어요? 네. 내려버리고 있어요. 얘들아, 질문. 56번의 티그. 56번의 티그? 그 사이 없어요? 75번. 75번 사이? 일단 사이를 좀 봐. 따라왔어요, 좋아요. 왜요? 안 돼, 아직 안 됐어요. 자이 됐어. 78번. 8번. 아, 왜 질문 안 받았어요? 받아줄게. 주말에 풀어. 얘들아, 질문. 100번. 102번. 104번의 티그. 아, 주말에 풀어줄게. 또 하지 마세요. 108번. 대지그. 뭐야, 이게 중요해? 111번. 116번. 네. 117번. 어, 108번 이은 뭐. 얘들아, 이 사이에 없을 게 없잖아. 66번. 80. 또. 120번. 어, 이제 여기 앞에 사이. 안 돼. 이 뒤에 아마 못 넘어갈 거야. 야, 근데 앞에 있을 텐데, 질문. 64번. 또. 64번. 66번 사이에서 아니에요. 아니, 116번.
아, 116번. 120번. 그래, 120번. 121번. 아, 석재 그만. 52, 56이요. 아니, 쌤 20 남았어요. 그래.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다음부터 갈게요. 56 중고. 56 중고 말이야. 자, 4번부터 오세요, 4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라. 일단 개수를 비교한다. 뭐만 기억하라고 했지? 개수를 비교? 뺀다. 뺀다. 맞아요? 자,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2하고 3의 개수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뺀다라는 거지. 2수를 뺐을 때 얘가 양수라면 3이 더 크다. 2수를 뺐을 때 얘가 음수라면 2가 더 작다.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사실 뺀다라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은 내가 얘를 백날천달 뺀다 한들 개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지수에 대해서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뭐냐? 봐봐. 대수 비교 한 번만 정리할게요. 대수 비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한 거는 그냥 단순히 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뺄 때 A가 양수라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한다는 거지. 얘가 거의 95%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95%.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학할 때 단순히 빼면은 안 됐어. 그래서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있었어.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만 적용됩니다. 제곱해서 뺐을 때 얘가 양수라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됐나요? 이건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마찬가지로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 그것을 나눈다라는 거. 자, 두 수를 나눴을 때 얘가 1보다 크대. 그럼 두 수가 모두 양수야. 그럼 B가 크다는 얘기야? A가 크다는 얘기야? B가 크다는 얘기죠. 맞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B가 A보다 크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대수 비교하는 방법은 무조건 뺀다가 맞아요. 근데 지수에 대해선 나누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다시, 대수 비교하는 방법은 무조건 빼는 게 맞다. 근데 지수에 대해서는 나누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놈의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뺐을 때 안 돼. 그래서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림 지울게요. 자, 그러면 두수를 나눠서 B분의 A를 한번 보고 싶어요. B분의 A. 자, B분의 A를 해보면 얘는 A의 A제곱, B의 C제곱, C의 B제곱 분의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이 되고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날라가네. 만약 얘는 B의 B-C제곱 곱하기 C의 C-B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얘를 C분의 B의 B-C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얘가 C분의 1의 B-C제곱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우리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B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크죠? 그럼 얘는 오케이, 1보다 작게 되겠지? 이거 다 판단해야 돼. 약간 속 많이 가는 문제야. 다시 C가 B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요. 맞니? 그 다음 B-C를 해보면 음수죠? 맞니? 그러면 감수함수에 대해서 음수값을 대입하면 1보다 크지? 얘는 1보다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C분의 B가 1보다 작아. 감수함수, 감수함수에서 B-C는 음수를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음수. 감수함수에 대해서 음수를 대입하면 1보다 크다. 이래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걸 구했고, 마찬가지로 B와 C의 비율을 비교해 볼게요. B와 C 갑니다. 자, 두 개 남았어. 자, 두 개를 나누면 바로 나눌게요. 이렇게 지원이죠. 그러면 A의 A-B제곱 곱하기 C의 B-A제곱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10분의 A의 A-B제곱 이렇게 맞아? 그럼 10분의 A는 마찬가지로 1보다 작죠? 감수함수지? 감수함수에 대해서 A-B는 음수지? 음수를 대입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게 돼. 그러므로 B는 C보다 크다. 흔히 그러므로 전체로 따져보면 A, B, C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쵸?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나누는 경우도 존재한다. 뺏을 게 안 되면 사실 제곱해서 나누거나 나누는 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 경험상 나의 29 경험상. 자, 넘어가서 52번 갈게요. 52번. 세 지수함수가 있다. 그럼 문제 먼저 보고 계시고. 일단 길이 미를 가지고 어떻게든 좌표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h2가 2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여기가 y는 2라는 직선이래. 그 말은 여기 이 좌표 자체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한 2,2다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지. h2가 2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게 2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냐. 여기다가 2를 대입한 A의 제곱이 2다. 즉, A는 루트이다. 여기까지. A의 범위는 뭐죠? 맞아요. 자,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먼저 한번 다시 여기서 막혀야 돼. 여기까지 하고 사실 막혀요. 그래프의 형태를 보니까 얘가 Y는 A의 X제곱이고 얘는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래. 이 두 그래프는 Y축대칭이죠. 맞니? 그럼 여기가 2,2다. 그러면 여기 P의 좌표를 마이너스 2,2다 라고 보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저를 직접 찾아야 돼.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2다 라는 걸 대칭을 가지고 찾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고 있네. 여기가 4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분의 2에다가 8, 4를 곱해야겠지? 3분의 8 이렇게 되나? 맞아요. 그 다음 여기 길이는 3분의 4. 됐나요? 자, 길이를 전부 구해버리고 이제 다시 좌표 구하러 가는 거죠.
자, Q 좌표 어떻게 구할까? 여기가 2예요. 근데 여기가 3분의 4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3분의 2가 되겠지? 아, Q의 좌표는 3분의 2, 2가 된다는 이렇게 좌표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 좌표가 아니라 끝났네. 자, 그럼 나는 Q의 좌표가 3분의 2, 2라고 그랬으니까 저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2는 2의 3분의 2제곱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내가 구하려는 건 G4. G에다가 4를 대입하면 B의 4제곱. 이걸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 됐니? 그럼 양쪽에 몇 제곱 하라는 얘기야? 6. 6제곱. 그럼 2를 6제곱 하니까 답은? 14.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길이비를 가지고 좌표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거야. 되지? 근데 어디서 막혔다면 문제 다시 보셔야 돼요. 근데 다시 보면 이 그래프의 형태가 똑같은 위치 A야. Y축계층이니까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좌표 설정해 줄 수 있냐, 좌표 설정해 주면서. 자, 넘어가서 56번 갑니다. 56번. 지울게요. 먼저 한번 다시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기를 x1, y1이라고 했는데 이 y1이라는 놈은 여기다가 x1을 대입한 것도 말이 되고 여기다가 x1을 대입한 것도 말이 되겠지? 일단 다음과 같은 방법씩 써주시고 괜찮니? 응. 여기다가 x1을 대입한 거랑 여기다 x1을 대입한 거랑 모두 y1이랑 똑같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관계식을 먼저 써보면 y2라는 놈을 여기다가 X2를 대입한 이놈과 똑같고요. 여기다가 X2를 대입한 이놈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기억 갑니다. 기억. 기억. 맞아, 틀려? 맞죠? 이유는? 엑스2가 X1보다 어떻게 큰 줄 알아요? 선생님 그림이 너무 완벽해서 아니요, 아닌 게 아니라 어, 인상쓰지 마세요, 김주혁쌤. 이렇게 봐야겠지? 맞아? Y2가 당연히 Y1보다 큰 거야. 왜냐면 증감 정확한 논리를 가져오세요. 그림 보면 당연히 X2가 커, 맞아. 그렇지, 그러면 X2가 커요. 다시 Y2는 Y1보다 클 수밖에 없어. 왜? 증가함수니까. 맞니? 근데 Y2는 X2의 제곱이고 Y2는 Y1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얘가 X2의 제곱이고 얘가 X1의 제곱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X2의 절대값이 X1의 절대값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억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거지? 여기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대소는 Y에 대한 대소밖에 모르는 거야. 와이.
증가함수니까 y2가 y2니까 크다. 그거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자, 그 다음 니은 갑니다. 니은 x1 곱하기 y1 더하기 x2 더하기 y2가 연도가 작다? 자, 그럼 y1 대신에 x1의 제곱 넣을까? y2 대신에 x2의 제곱 넣을까? 맞아요? 그럼 얘는 양수지? x2가 더 크잖아. x는 양수인데 x2 절대 값이 더 크다라고 확인했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크니까 얘는 양수니까 틀렸네.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y2 대신에 x2의 제곱 넣을까? y1 대신에 x1의 제곱 넣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x1 곱하기 x2에다가 x2가 곱해지는 형태고, 얘는 x1 곱하기 x2에다가 x1이 곱해지는 형태. 아니? 어떤 게 더 전체 값이 커? 왼쪽이 더 크죠? 맞아요? x2의 전체 값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작다.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는 뭐냐? 일단 좌표를 가지고 인식을 끄집어야 된다. 이건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건 얘 하나예요. 얘 하나만을 가지고 나머지 좌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1보다는 y2가 크다. 인식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재만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밴드 좀 가져와주세요. 네? 밴드 좀 가져와주세요. 왜 되었어요? 아니요. 52, 56 했고 4 했고 64번 갈게요. 64번 줄게요. 할인은 다음 주부터가 되는 거예요, 주말에. 항상 만나는 경우를 보여야 될게요. 네. 네, 그 다음 주 그 일요일은 안 돼요. 일요일은 안 돼요, 다음 주 일요일? 네. 아, 토요일은 뭐? 네. 그럼 녹화제 자체를 피하고 기사를 내주신 다음에 목요일날 질문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 못해요. 못해요. 그러게요. 내전에 할 수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그래프가 항상 만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y는 a의 x제곱과 log bx. 자, 봅시다. 그래프 그려봐. 항상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자, 기억.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지. 기억. 증가함수. 자, b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로그도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가지. 안 만날 수 있잖아. 물론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지. 항상 만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끝이에요. 그거 없죠. 자, 니은 A가 1보다 크다 얘기니까 안 된다.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자, 일단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요. B가 0과의 사이면은 감수함수지. 그럼 감수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하자. 이렇게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만날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그립니다. 디귿. 이번에는 얘가 감수함수예요. 감수함수 그려요. 그 다음 얘도 감수함수래요. 그럼 감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 파란색 그래프라고. 무조건 만날 수 밖에 없죠. 안 만나게 그리면 선생님이 기타 잡고 사줄게요. 들어봤는데. 제발 그려줘. 안 만나게 그리면 선생님이 바로 기타 잡고 사줄게. 알겠지? 선생님 이러면 안 만나잖아.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잘못된 거니까 이제 맞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답은 니은 니은 둘 다 그리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 자, 80번 갈게요. 전에 이런 그림 나오면 약간 좀 통증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몇 번이요? 80번. 그럼 맨날 나오고 맨날 나오고. 알았어? 근데 이거 좀 대단했어요. 실력. 맞아?
아, 진짜. 아, 아, 하빈, 왜 이긴 거야? 아, 나 진짜 이거 뭐. 아, 그래요? 네, 그렇어요. 뒤에 좌표를 구해보면 뒤에 좌표 y 좌표가 k네 아니 똑같아. 여기다가 어떤 걸 대입했더니 얘가 k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는 뭐야? 이게 k제곱 이렇게 됐지. 여기 좌표도 구해버리면 이게 k제곱. 자,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좌표 설정. 자, 그러면 로그 2의 4의 네모가 k다. 아니, 그러면 4 네모가 뭐가 돼야 돼? 2의 k제곱이 돼야 돼. 그럼 네모는 양쪽을 4로 나누면 2의 k-2제곱. 여기는 2의 k-2제곱. 이렇게 좌표 설정 다 해버렸다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얘가 1대2로 내분하는 점. 다시, C, D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근데 그 점이 뭐라는 얘기야? 4가 그럼 내분점 공식 잘 기억 안 나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쓴다. 기억나요? 아, 내분점 공식 오케이. 둘이 더한 다음에 3분의 1에다가는 얘를 곱하죠? 2에다가는 얘를 곱하죠? 맞아요? 이게 k-1제곱 얘가 뭐라는 얘기야? 내분점? 4가 된다. 그러면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1제곱이 12가 되고요. 20 열심히 풀면 k는 3이요. 대입하면 돼요. K가 3이라고 그럼 K가 3이니까 좌표 다시 다 바꿔보면 얘는 2,3 얘는 8,3 이렇게 되겠네.
아니요, 그냥 자유예요. 이 케이스로 묶으면 되죠. 네. 이제 나오니까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의 밑변, 몇이야? 4에서 1 빼면 되지? 3. 윗변, 8에서 2 빼면 되죠? 6. 높이는 3가 3이니까 1. 답을 6하고 여기다가 11을 곱하니까 답은 54. 일단 이런 문제 지금 꼭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자의에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보면은 별표 두 개 되어 있죠. 저 별표가 난이도가 아니에요. 네? 네. 출제율이에요. 출제율. 중요도야, 중요도. 난이도가 아니야. 저거 다 하얗게 칠해져 있는데 4점짜리 더 어려운 거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별표가 조금 많을수록 여러분들 더 신경 써서 풀어야 돼요. 더 좋은 문제라는 거. 이랬지. 자, 오늘은 일단 80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질문 받고 일단 과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린이 한숨 쉬었다. 감이 하나 있어. 고생이랑 우리가 자이 알죠? 우리가 자이 지금 뒤까지 사회에서 마무리가 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해됐어. 뒤까지 사이. 아, 진짜 사이 한 가지 좀. 아, 누군 데이크도 안 되었으니까 좀 애매하네. 여러분들 시험 보고 싶은 사실 다시 알려줄게요. 네. 그래서 좀 따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